오늘 시간에는 삼성증권의 이남용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바로 올해 어떤 굵직한 이슈들이 예고되어 있는지 그런 또 이슈에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남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좀 짧게 올해 그 삼성증권은 우리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먼저. 네, 뭐 작년보다는 올해 증시가 좀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밴드로는 뭐 지금 1900에서 23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무디스에서 제시하는 신용등급을 AA3, 같은 이제 그 등급을 갖고 있는 일본, 대만, 중국 같은 경우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한30% 정도 지금 싸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반기에는 미국, 하반기에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픽 로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심화됐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완화되면서 주식을 대표로 한 위험 자산으로의 자산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증시도 2300 정도까지 레벨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산 이동의 본격화, 이런 자금 이동의 본격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3년 7가지 그 어떤 그빅 이슈에 대해서 우리 삼성증권이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미국 주택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올해.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예상되는 전개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과연 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전면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장에 이제 좋을 것이냐, 좀 의문을 품으실 수 있는데요. 우선 그 작년 7월입니다. 그 ECB 유럽중앙은행이 OMT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유럽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이제 안정화됐었죠. 이 OMT 정책이라는 것은 원하는 곳에는 얼마든지 유동성을 제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유로존의 어떤 재정위기 이슈를 해소하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 사실 스페인이 여러 가지 이슈,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계속적으로 그 지연시켜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슈는 좀 불확실성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스페인 같은 경우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가장 큰 이제 그 빠른 방법은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2011년부터 시작된 남유럽 재정위기 이슈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금융업종도 마찬가지지만 밸류에이션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왔는데, 이런 스페인의 구제금융이 전면적으로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남유럽발 그 유럽 재정위기 잔존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점점 체계적인 위험이 감소하면서 대표적으로는 금융업종 같은 경우가 좀 이제 그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벗어나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하나금융지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삼성증권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달러 위안 환율이 지금 달러당 한 6.3 위안을 약간 좀 하회하는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삼성증권은 올해 안에 5 위안 시대가 온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상당히 달러당 5 위안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위안화 강세의 이제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거가 무엇이고, 이렇게 되면은 좀 전 세계 무역을 비롯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이 상장사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좀 혜택을 받을지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2000년대 중반부터 보면은 위안화 강세가 그 실물 부분, 중국 실물 부분의 그 개방에 따른 추세적인 좀 현상이었었는데요. 지난해 이제 시진핑 체제로의 그 권력 이양 이후에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자본 시장이 개방되면서 위안화 강세가 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권력 개편 이후에 소비 부양
또 내수 확대를 통한 어떤 그 경기 경착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대표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위안화가 글로벌 통화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중국으로 좀 빠른 속도로 유입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그 한머니 유입으로 금융버블을 우려했던 그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자본 통제 쪽에 그동안에 초점을 좀 맞췄었지만 이제는 그 시진핑 체제를 맞이해서 경제 체질을 좀더그 금융 개방 쪽에 맞출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실을 맞이했고요. 이런 이제 그 금융 체제 개방이 위안화가 국제화되고 또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강세를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업종이나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그동안 중국 성장을 이끌어왔던 투자에서 소비로 좀 이행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국내 그 중국 관련 소비재 기업들이 수혜를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련 소재 기업의 뭐그 범위를 좀 짧게 보면 이제 IT나 자동차를 볼수 있는데 좀더 넓게 보면은 음식료와 서비스 업종까지 볼수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여행과 쇼핑 쪽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호텔 신라 같은 종목이 위안화 강세의 대표 수혜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안화 강세, 중국의 소비 어떤 그 여력 증가. 이 관련해서 좀 삼성증권이 또 하나 뽑아주신 올해 7대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아시아 중산층의 그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2030년 좀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그때 되면은 뭐 20억 명으로 뭐 증가할 수 있다. 네네. 현재 2010년에 9억 4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네. 말씀도 해주시고 계신데 자. 이 아시아 중산층의 시대,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지만 그 2010년 전체 가계 그 중국 같은 경우 중산층 비중이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중산층 비중이 한 2020년 정도에는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도 역시 중산층 비중이 2025년에는 40% 수준까지 아시아 중산층 인구가 2030년에는 20억 명까지 급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아시아 중산층이 증가하는 그 시대로 돌입하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커다란 이제 기회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산업 경쟁력이 글로벌 이머징 소비 계층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또 한국 내수 시장이 어떤 변화가 심한 그 소비 심리로 인해서 글로벌 신제품의 어떤 테스트 그런 국가로 유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과 서비스라면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는 신흥 시장에서 굉장히 그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인지도가 이미 높은 삼성전자, 현대차, CJ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남용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한 5분 정도 하기로 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볼게요. 제가 노트북에 지금 하나 띄워놓고 있는데 삼성증권이 예상한 2013년 7대 변수 및 투자 유망 종목군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한번 쭉 보시죠. 네, 미국 주택 경기 회복부터 해서 유가 하향 안정, 또 삼성전자의 어떤 스마트폰 전성시대 이런 것들을 쭉 뽑아주셨는데 관련해서 또 가장 또 관심 가져야 될 어떤 대형주 위주로 저렇게 7개 종목을 쭉 뽑아주셨습니다. LS라든가 호텔신라, 네,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좀큰 트렌드에 관한 얘기겠죠. 당장 뭐 오늘 내일 주가가 왜 빠지냐 내리냐 이런 얘기 말고 연초니까 올해 또 내년까지 이어지는 큰 트렌드와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강경래 기자가 준비하는 기자들이 떴다 코너로 빨리 넘어갑니다.